자, 여러분 제가 창세기 3장을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벌 주러 오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어요? 더 사랑을 더 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쭉 연이어서 여러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들이 하나님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달아 쭉 다 하려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죠. 하여튼 봅시다. 자, 과연 하나님이 쫓아냈을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면 쫓아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갔다. 쫓겨나갔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용서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아담과 이브는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학자들도 있어요. 자, 쭉 봅시다. 네가 하나님이 지금 아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이때 이 아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자기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 조건적이신 분으로 오해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흙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나타나는 그런, 즉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떠나버린, 그렇죠, 생명을 떠나버리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딱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것이 네가 저지른 죄의 뭐예요? 이것이 결과다. 이게 하나님 벌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떠났으니 아담과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줬는데 생명을 떠났으니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내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너는 이제는 내가 벌을 줘서 흙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말을 듣고 아담이 놀라운 일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담이 들은 얘기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 네? 예수님이야.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야. 아시겠죠? 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 자, 예수님은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한 그 사단의 대갈통을 뭐예요? 박살내게 할 것이요. 대갈통을 박살내게 한다는 것은 조건적 생각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와서 사단을 어떻게 할 것이다? 사단을 이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이길 것이다. 사단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무조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줘서, 즉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간을 속인 사단, 곧 조건적 사랑의 거짓을 박살낼 것이고, 그렇죠? 낼 것이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구원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아담이 들었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결과는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아담이 갑자기 마누라 이름을 바꿉니다. 이게 아주 아주 재밌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한국말 성경은 하와라 그랬는데, 이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새로 지어주기 전에는 그 이름이 이브가 아니고 하와가 아니고 그냥 여자였습니다. 여자. 그래서 여자라고 불렀는데, 이 구원의 자기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사단을 박살내고 우리를 뭐예요?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이름 바꾸자. 당신 이름은 이브라고 하자. 하와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아담이 갑자기 마누라 이름을 이렇게 바꿨을까? 모르겠네. 여러분이 여자라는 단어는 그 뜻을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거고, 이 이브, 하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담한테 할 때, 아하, 내가 생명을 뭐요? 거부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버렸으니까 생명을 거부하고 버렸구나. 그리고 나는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죠. 여자의 몸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뭐예요? 하셨구나. 그것을 듣고 아담이, 여보, 당신 이름 바꾸자.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생명의 어머니로 바꾸자. 무슨 말이에요? 왜 생명의 어머니라고 마누라 이름 바꿔버렸을까? 그렇게 바꾼 이유가 뭘까? 아담과 이브는 그 자기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흙으로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예수를 보내서 자기들을, 사단을 박살내고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뭐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누라를 딱 보니까 자기 마누라를 통하여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난다고 생각한 거야. 여자, 마누라가 여자니까. 그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뭐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여자니까 당신은 생명의 어머니 바로 아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왜 마누라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렸는가를 모르면 진짜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이 이름을 바꾼 것은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그 예수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는 그 약속을 뭐요? 믿었다는 거. 믿었으니까 자기 마누라 이름을 생명의 어머니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탁 가지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래, 믿어서 고맙다. 그리고는 뭐예요? 양을 잡아서,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양 가죽옷을 탁 해서 입히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거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 네, 나중에 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고 결국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너희를 구원한다는 그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가죽옷을 입고 그것으로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아담과 이브는 의의 옷을 지금 입었어요. 그렇죠? 입었지만, 이 유전자가 다 다시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그 조건적 사랑을 받으려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사고방식이 전적으로 바뀐 거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아직도 지금 완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가 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구원을 줄 것이라는 상징으로 가죽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단지 아담과 이브가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야. 그 믿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이름 바꾸는 것으로 믿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아직도 뭐예요? 완전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해진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시고 여기시고 자 여기에 무슨 말이 나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즉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한 것으로 어떻게?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여겨주셨다. 자, 우리들 지금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완전해져서 입힌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야.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경건한 것으로 뭐예요? 여겨주셨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로마서 4장을 봅시다. 저는 로마서 4장 참 좋아요. 자, 행함이 없어도, 왔다 갔다 해산는 거 보면, 아직도 멀었어. 이제 그런 사람은 행함이 뭐예요? 없다, 없어도. 불경건한 자. 불경건한 자, 아직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의롭다.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자, 그래서 예수라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가 행함도 없고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될 줄도 모르는 우리를 그런 불경건한 우리들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뭐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셔요, 안 주셔요?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게 구원 받았다고 해 주죠. 자, 그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누구요? 자,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고 하시는 그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지. 그분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은 내가 불경건할지라도 내가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즉 의롭다고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야. 왜? 아직도 행함도 없고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 믿는 사람에게 그런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뭐예요? 믿음이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하다는 의로 머지느니라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띵 한 것 같은데? 띵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뭐예요? 없어요. 그런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불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경건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만큼 의롭다고 뭐요? 해 주시는 분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그 믿음이 의로 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경건치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고 아직도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뭐요? 의롭다. 라고 여겨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또 한 군데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번역했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재산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지금 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아직도 불완전할지라도 그 믿음을 완전한 것으로 쳐주겠다 이 말이야. 이런 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도 지금 하나님이 가죽 옷을 뭐예요? 다 입혀줬는데 아직도 그때만 해도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탁 입히면서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다. 자녀가 되었다. 라고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아버지 재산을 타가지고 도망가버려. 그런데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다가 저 멀리 어떤 거지가 하나 와. 누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무조건 어떻게 끌어안고 냄새 나는 모가지에 기도 뽀뽀를 해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그러면서 가락지를 끼워라. 그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옷과 가락지가 바로 뭐예요? 가문을 표시한 겁니다. 너는 나의 뭐예요? 아들이다. 아직도 뭐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돌아가도 뭐예요? 될 것 같다는 뭐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그래서 아들 뭐라 그럽니까?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 머슴으로 취직만 시켜주셔서 밥이나 안 굶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말 들은 척도 하지도 않고 뭐예요? 아들 옷 입히는 거야. 아들 뭐예요?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예요? 의롭게 아들로, 아들 자격도 없는 놈을 아들이라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자. 그래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네, 아담입니다. 그렇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왜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라고 그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해졌다 이거야. 근데 아담과 이브가 진짜로 완전해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 근데 왜 완전해졌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시는 구원을 일단 받아들이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 하나님처럼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안 치는 이유는 이거 너무 황당해서 그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뭐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못 믿어.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거 조사해가지고, 진짜 참 완전히 착해졌는지 안 착해졌는지, 그 품성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결정한다 그러면 다 믿어. 왜? 당연하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당연해. 조건적으로는 당연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믿으라 그러면 금방 믿어버려. 응?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믿으면 이미 뭐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어거지 같은 소리로 들린다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참 이거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도 뭐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뭐, 자기가 착해졌어.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흠잡을 데가 뭐예요? 없다. 은퇴. 너는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가 없네. 아, 딱 한 군데 있다. 99점 봐줬다. 100점이라 해야 되는데 네만큼 99점짜리도 보기 힘드니까 나는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런 거 믿어요. 그만큼 우리는 조건적 바보야. 아시겠죠? 철저히 바보가 돼 있다고. 자, 아담과 이브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위해 피 흘리시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얼마나 영광이요? 이런 거를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그래요? 오감타. 너무 오감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감돼. 네. 그러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생명 받아들였어요? 안 받았어요? 예. 피 흘리고 죽는 그 양을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구나. 그걸 믿었어. 그래서, 이제, 영생, 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난데없이 쫓겨내. 어디로? 에덴의 동산 밖으로. 자,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을 때, 에덴의 동산은 별로 큰 지역, 넓은 지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산 밖으로 나가면 뭐예요? 에덴의 동산에만 뭐 아름답고 그랬지. 그 바깥에는 이제 아담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어야 돼. 예. 예.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알겠다. 여기 내어보내요. 그 다음에 이 내어보내어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아담을 어떻게 쫓아내다 하는 거라. 그러니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쫓아냈으니까 미워서 쫓아낸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내어보낸다는 단어. 내어보낸다는 것은 쫓아냈다는 말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어보낸다는 뜻이 구약 히브리 원어로는 어떻게 무슨 단 무슨 뜻을 내는 단어로 썼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냐면 창세기 7장에 나와요. 창세기 7장은 무슨 사건이 일어난 곳이요? 노아 홍수입니다. 홍수. 8장이구나. 자, 홍수가 그쳤습니다. 그렇죠? 자, 땅에서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줄어들어서 150일을 지나니. 야, 홍수는 40일간 왔는데 물 빠지는 데는 뭐예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뭐예요? 내보냈다. 또 나중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땅에 물이 많이 빠졌으면 비둘기가 안 돌아올 거고, 그렇죠? 방주 안에서 사는 것보다 바깥에 사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보낸다. 내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 내보냈더니 이리저리 날아댕기다가 돌아왔어. 왜? 살 곳이 없어. 아직 땅에 안 나타났어. 또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알아봐요. 그래서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그 비둘기를 다시 뭐예요? 내보냈다. 자, 여기에 내보내다는 단어하고 아담과 이브를 내보냈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노아가 까마귀를 내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쫓은 건 아니고 무슨 목적 사명을 줘서 무슨 사명이요? 물이 충분히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알아봐라. 라는 사명을 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동산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보내어 진 거예요. 아시겠죠? 너희들은 이곳에 살 자격 없어. 나가, 이 자식들아. 하고 내 쫓은 거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여기서 내보냈다는 말은 자, 여기서 내보냈다는 말은 좀 유식한 말로 쓰면 파견했다. 파견했다. 파견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파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예 24절에 뭐라고요?
쫓아내시고야. 그래서 제가 또 히브리 원어를 또 쳐보니까 그것도 쫓아냈다는 말이 맞아. 그러니까 쫓아내다는 말은 뭐냐면 뭐예요? 밀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안 맞잖아. 진짜 그럼 아니 23절에는 파견했다 켜놓고 24절에는 뭐예요? 쫓아내었다 해. 그 두 단어가 다르다고. 이거 참 이상하구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지금 여러분이 설악산에만 계실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 그래도 어느 때가 되면 세상으로 어떻게 나가야 돼. 공기도 오염되고 생명을 모르는 세상, 조건적인 세상, 잡신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을 합시다. 여기가 천국, 에덴의 동산이고. 그러면, 자, 여러분을 세상으로 내보낸다. 할 땐 그 무슨 뜻이요? 여러분을 파견한다는 뜻이야. 무슨 목적으로 파견한다는 거요? 나가서 잡신들과 싸워서, 어떻게? 잘 이기고 승리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파견하는 거예요. 자, 그럼 파견한다, 둘 다 파견한다로 돼야 되는데 왜 끝에 가서는 내가 쫓는 게 돼? 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기 싫대. 아담과 이브 나가고 싶을까, 안 싶을까? 안 싶죠. 거기 이제 나가면 뭐요? 고생이야. 너무 고생이야.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가면 또 눈에 걸리는 게 있고 또 이상한 말 듣고 또 예, 폭염은 더 심하고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다 가장 적합하게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미국을 가고 나면 참 외롭다고. 근데 저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우리 어머니도 미국 가서, 뭐, 그 당시엔 한국이 워낙 사정이 열악해서, 뭐, 성공한다 켜봐야 별 볼 일이 없는 거고. 근데 떠나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만 두고, 간다는 게 뭐예요?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김포공항에서, 그 당시 김포공항이 건물 딱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비행기 뜰 때는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전송했어. 건물 딱 하나야. 아, 발이 안 떨어져.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럴게? 마, 가라. 그래서, 그래도 발이 안 떨어지니까. 상구야, 가라, 카에. 그래서 밀어서 제가 쫓겨났다고. 아시겠죠? 그게 미워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벌을 주기 위해서 쫓아낸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지금, 아담과 이브 너희들에게는 지금 중대한 뭐예요? 사명이 주어져 있다.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또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또 싸워야 돼? 사단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이 세상으로 나가면, 당장 여기서는 자꾸 하나님 얘기에 젖어 있어가지고, 잡신들이 안 올라붙어요. 잘 안 올라붙어. 나가면 잡신들이 뭐예요? 막 올라붙어서 막, 그럴 때 여러분은 기도하고, 나라카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노래하시고, 그래서 그 싸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요? 도와주실 테니까, 나가서 사명을 완수하라.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떠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자, 가라. 이제는 가봐라. 지금 가야 된다. 그러니까, 쫓아냈다는 말은 가기 싫은데 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참,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처음부터 끝까지 참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무조건적 사랑이 성경에 쫙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물어봐야 된다, 카이. 근데 쫓아냈네? 무조건적 사랑 아니잖아.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거 한번 물어보소. 아시겠죠? 자, 성경을 이렇게 이제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아, 이거는 이상하네. 이제 그렇게 돼서 물어보고 또 설명을 듣고 그러면 깨달음이 탁 간다고. 예? 네? 믿음의 위로 여기고 싶다고 했잖아요. 희망이 없어서. 근데 희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 그게 물론이지. 그게 물론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런 아직도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내가 믿는다는 것 하나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그렇게 되면 박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네. 네. 그게 이게 행함이지.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면 안 돼. 벌써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고 그러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믿는데 왜 행함이 안 나오겠어?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안 나온다면 아직도 믿음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증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로또가 뭐예요?
당첨이 됐단다. 테레비에 뭐요? 내 번호가 뭐요? 떴어. 그거를 탁 믿으면, 자, 내가 당첨됐단다. 나는 그거를 믿는다. 그러면 무슨 행함이 나와요? 자, 가자! 내가 한턱 뭐요? 쏘게! 그 구두쇠 같은 놈이 그런 행함이 저절로 뭐요? 나와. 왜? 10억짜리 로또에 당첨됐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내가 믿으면 나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테레비에 내 번호가 나왔긴 나오는데 혹시 틀렸을지도 몰라. 믿을 수가 뭐요? 없어. 그럼 한턱 쏘겠다는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로 믿으면 당연히 나오지, 행함이. 근데 이 진짜 믿는 믿음으로 행함이 나와본 체험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믿는다면 어떤 행함이 나오는 줄을 아직도 믿는다 하면서도 뭐예요? 모르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은 이래서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보지 못하고 왜 행함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진짜 믿음을 가져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고 되나 이래서 않는다고. 왜? 그건 믿음이 뭔지를 뭐요? 아직 몰라. 예를 들어, 안식일 교회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놓고 왈과 왈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조사해야 된다, 카에. 그러면 믿음이 없으니, 행함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는 행함이요?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야.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없어. 그런 행함은 아무리 100번, 1000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내가 뭐, 털날 뭐 가고, 그런 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나는 이미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때까지 아무 행함도 없었을지라도, 그 믿음 하나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 진짜? 우와! 이래서 행함이 나온다. 믿는 순간부터. 그렇죠.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박사님, 그럼 뭐 행함 없어도 된다 하면, 그러면 그게 헷갈리는데, 헷갈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야, 성경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구원의 원리가.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 보고, 사단이 너를 시험할 텐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무슨 목표로 기도하겠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떨어질까봐. 결국 그건 뭐예요? 내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거꾸로 돼버려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도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경험 이후로는 뭐예요? 이제는 막 다시는 뭐예요?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믿음은 뭐다 했습니까? 제가 기억 못해요. 믿음은 철판 까는 것이다. 베드로가 세 번씩 예수를 부인하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 그건 말도 안 돼. 우리 조건적 세상에서는. 베드로는 못 돌아가. 그렇죠? 안 돼. 그 베드로가 조건적 그게 탁 다시 속아가지고 내 같은 놈 끝났어. 내 같은 놈을 누가 예수님 왜 받아주겠어? 근데 예수님 뭐예요? 꼭교 해가지고 그때 그래 믿음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뭐 깔고 철판 깔고 행함이 없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뭐요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묵사발이 되어서도 이렇게 불완전할지라도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돌아간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알고 설명하고 그래야 된다. 안 그러면 철판 깐다 캐도 뭐 한번 얘기해놓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여겨주신다 캐도 또 잊어버리고 뭐 그래서 이거 정말 복된 소식이구나 복음이구나 이거를 나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전하는 게 사람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사람이 착해져? 그렇죠? 이거를, 이런 믿음 없이 착해지는 것은 착해진다는 것 자체가 괴로워. 왜? 착해야만 천국 보내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천국 갈라카이. 죽으나 사나 착해야 되겠네. 아이고, 왜 이렇게 천국 가기가 힘드냐. 자세스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항상 찌푸려. 이제 이쁜 얼굴이 확 피기 시작해. 그렇죠? 예. 이 성경 말씀은 인간적으로 들으면 말도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다. 복음이란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믿으려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걸 믿으면 정말 기쁘게 안 기쁘게. 세상에. 복권 10억짜리 당첨됐다는 것도 기쁘지만, 이거는 뭐예요? 천국을 얻은 거야. 영생을 얻은 거야. 100억, 1000억. 비교도 안 돼. 네.